자원봉사, 재능기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활동들인데 막상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실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실천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오늘 박윤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님 모시고 시민들의 이 자원봉사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잠깐 소개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1999년에 새서울 자원봉사센터로 위탁 운영되다가 2005년에 서울시 출연기관의 하나로 또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여 내년이면 이제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36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고 그중에는 또 많이 알려진 대학생 학습 멘토링 동행봉사단 직원들도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25개 자치구에 있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들과 또 함께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덕방 옛날에는 지금 네, 부동산 중개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할지 모르는 네, 사람들하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연결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예.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뭐 자녀들과도 그리고 가족들끼리 주변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재능기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막상 예, 뭐 직접 찾아가기도 어렵고 예,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겠어요. 차차 이제 방법은 또 알려드리겠고요. 이게 새서울 자원봉사센터로 시작된 지는 벌써 16년이 됐고 이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사단법인 된 지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아서 3대 혁신 약속을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자원봉사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 참 착한 일 하는 거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원봉사는 시민들의 참여로 크고 작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그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보다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다양한 자원봉사 혁신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보급하는 일 이게 하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자원봉사를 하죠. 그리고 또 풀뿌리 조직들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고자 많이 이제 또 서로 조직되어 있는데 풀뿌리 조직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네, 아이디어는 있고 기업은 또 그 인적 물적 자원은 있는데 지역 문제에 대한 이제 전문성은 약하고 그래서 네, 이 둘을 연계해서 상호 시너지가 나도록 돕는 이제 이런 것들이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 그 자원봉사 활동하면 장벽이 참 높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근데 저희가 최근에 4월에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V세상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V세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고 또 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또 다양한 정보가 이제 오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뭐 다들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또 물질을 내려는 분들 기꺼이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죠, 연결해서 묶어내서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10주년을 맞아서 3대 혁신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 V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볼런티어의 약자인 것 같은데요. V세상, 예, 온라인 맞습니다. 플랫폼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예. 서울 시민들 중에 이제 자원봉사를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한 80% 이상 네, 되시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은 시간이 된다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자원봉사에 참여를 못 하시냐 하고 여쭤보면은 바빠서 또 어떻게 참여하는지 몰라서 또 참여하는 방법이 복잡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쉽고 간편하고 또 재미있게 자원봉사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울까 하는 생각에서 이 브이세상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이제 올리려면은 단체나 이제 그 특별히 허가받은 곳만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시민 누구나 지역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쓰레기가 많이 이제 버려져 있는데 네. 저기를 좀 치우고 거기다 화단을 조성하고 싶다. 근데 혼자서는 힘들다. 아하. 그러면은 여기 화단 치울 사람 여기 모여라 네. 이런 이제 그런 거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제안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네. 이제 그런 활동들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그 일회용 컵이 참 큰 그 환경의 문제가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용 컵 갖고 다니지 말고 내 컵 갖고 다니기 이런 이제 캠페인을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층간 소음 문제가 참 심각한데 이웃 간 인사하기 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네. 이런 말하기 이런 운동들 이런 캠페인도 제안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자원봉사의 영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문화와 이런 또 관계들을 바꾸는 운동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셨다고 해서 자원봉사 어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합니다.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예. 혹은 여기 모여서 우리가 이런 걸 지역사회를 좀 바꿔주자. 이렇게 시민들이 제안까지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양하네요. 예. 그러면 이게 인터넷 웹으로 되어 있습니까? 또 모바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까? 예. 모바일 최적화해서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네. 이렇게 검색하시면 브이세상이 뜹니다. 네. 그래요. 한번 보시면, 이제 단순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장까지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브이세상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또 2015 임팩트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예. 네. 임팩트 하면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요. 임팩트라는 것은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는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임팩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에 많은 풀뿌리 조직들과 25개 자치구에 좋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제 선발하고 그것을 이제 보급한 역할을 했는데 많은 경우 단발성으로 끝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이제 아주 많이 보도되었던 층간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아래층 집에 아이들이 손편지 쓰기 그래서 정말 80여 건이나 됐던 그 지역의 분쟁 건수가 제로로 떨어진 이런 네.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복사되고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1년의 프로그램을 먼저 선정을 해서 엠보팅을 통해서 네 개를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 인터넷 투표 그게 엠보팅이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맞습니다. 예. 많은 한 천여 분이나 네.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네. 본인 지역의 문제들도 거기다 막 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네. 이렇게 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미꽃 만들기 네. 진짜 예뻐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걸로 이제 카네이션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전해드릴 네. 수도 있고 또 경로당에서 이걸 폐현수막으로 이게 예쁜 꽃을 만들어서 이제 장식도 할 수 있고 이제 요런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작년에 또 종로구에서 했던 건데 그 지역의 문화지도 만들기 또는 에코지도 만들기 그래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갖고 지역에 어디에 가면은 무엇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이제 커뮤니티 매핑 이것도 선정이 됐고요 네. 또 사회적 약자들이 예를 들어서 밤에 이렇게 폐지 주스러 다니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예.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옷에 이렇게 야광 표식을 달아드린다든지 그리고 상자 텃밭을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나누는 이런 네 개 프로그램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5개 단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처음에 자원봉사 활동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무조건 따라하기 그리고 약간의 변형을 해서 이것을 좀 더 이제 지역사회에 맞게 적용하기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선정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올해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고 확산시키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만을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우리 사회에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는 일들을 많이 하시네요. 예. 따뜻한 세상 만들기 센터. 네, 아주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시민 아카데미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또 이제 7월은 다 갔으니까요. 다음 달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자원봉사를 아직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자원봉사에 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 끝에 이제 시민들한테 이렇게 편안한 주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또 기타 연주, 클래식 기타 연주 아주 네. 아름다웠어요. 그다음에 요즘엔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 이런 주제들을 갖고서 이거를 자원봉사와 연계한 그런 이제 그 아카데미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 문화 다양성이 곧 경쟁력이다 하는 네. 이제 조승연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강연자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심리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문학 특강이었죠. 네. 정말 문화 다양성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 다문화 그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아, 이런 사회 문제가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로 연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8월은 26일 수요일에 아동문학평론가인 김지은 선생님을 모시고 10세 미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시민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화로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카페에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자원봉사의 의미도 알리고 마음이 열려야 사실 몸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시민 아카데미도 하고요. 특별히 또 자원봉사 의미를 알리는 특별한 캠페인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캠페인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오시는 길에. 예. 네. 저희 아까 소개해드린 V세상에는 네. B&A 코너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영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네. before and after라는 이제 의미인데요. 자원봉사를 하면 사실은 어떤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보람이라는 대가를 얻으시는 거죠. 무형의 대가. 그 보람이라는 것은 내가 활동을 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로 인해서 그 상대가 얼마나 이제 힘을 얻고 변화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보람을 얻게 되죠. 그래서 네. B&A 캠페인 중에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사실 그걸 예방하고자 노력하는데 밤길에 그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약자가 걷기가 굉장히 두려웠잖아요. 예. 여러 이제 범죄도 일어나고 그래서 봉사자들이 이제 이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야광 벽화, 벽화긴 벽화인데 이제 야광 칠을 해서 밤에도 좀 이렇게 친근하게 네. 두렵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진으로 비포 애프터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버려졌던 곳에 화단을 예쁘게 가꾼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B&A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저희가 메르스 사건을 겪으면서 네. 봉사자들이 처음에 다 움츠려들어서 뭘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선뜻 나서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도 막 고민을 하다가 손소독제 나누기 캠페인을 네.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의료진들, 굉장히 정말 사투를 하시는 의료진들한테 이렇게 그 손소독제를 나누면서 네. 응원의 메시지.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이제 간호사신데 같은 의료인으로서 존경스럽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에 내가 지금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네. 그런 활동들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그래요. 있습니다. 아, 예. 자원봉사하면 왠지 조금 하긴 하고 싶지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자원봉사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뭐 또 제약이 있어서요. 그 자원봉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방학이니까 청소년들이 특별히 자원봉사 하려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요. 또 좀 특이한 특별한 뭐 이런 흥미로운 자원봉사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예예. 청소년들이 주로 1365 검색을 해서 1년 365일 자원봉사하자는 네. 의미에서 이제 1365 포털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조기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럴 때는 본인들이 좀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사전 승인만 받으면 되거든요. 네. 자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아이의 성장을 돕는 착한 체험 자원봉사 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꼭 어디 기관에 가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라든지 이제 그런 그 다양한 활동 아이템들이 여기 많이 이제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린아이부터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그 실제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개 자치구 자원봉사 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하루 견과 네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약봉지 아시죠? 약봉지에다가 네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견과류를 이렇게 넣어서 어르신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활동도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모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천연 모기 퇴치제를 만들어서 전달하실 수도 있고 또 부채 만들어서 전달하는 네. 그래서 의외로 또 재밌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자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 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청소년들이 가서 어르신들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작게 자서전을 만들어드리고 네. 예, 그런 이제 활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V세상 매거진이라고 잡지도 만들고 계시고요. 네. 지금 오늘 못다한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 네. 그 V세상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 박윤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